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나트랑으로 출발하는 정기 항공편이 본격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안 나트랑 정기 노선은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 세계만 취항했던 무안 국제공항의 첫 국제선 정기 노선으로 10월 31일부터 주두 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기는 여행사를 통해 정해진 일정의 항공권 구매만 가능했지만 정기선으로 전환되면서 편도 이용과 개별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플라이 무한닷컴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 서울편입 등 메가서울 논란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서울 중심의 일극 체제로 회귀시키는 정책이자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지사는 이어 소모적 논쟁 대신 지방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간 초강력 경제 공동체 연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3, 전남은 0.94로 대부분의 지방이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어느 곳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비축 수산물에 양식 수산물이 포함돼 전남 지역 양식 수산물 수급 조절에 숨통이 들 전망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외부 요인에 따라 소비 위축으로 발생한 산지 적체 물량 해소를 위해 수산물 유통 발전위원회에서 특정 품목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양식 수산물의 수매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양식 수산물에는 전복과 김, 다시마, 미역, 톳 등이 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의 전광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상전광판을 설치한 10개 학교 모두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예산 사용과 물품 구매와 관련한 파행 사례를 수집하고 부패와 비리를 고발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의회 정례회가 내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시일국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벌이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4년 목포시 본예산을 처리합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출돼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